자, 그럼 남은 시간 동안에 어떻게 마감 전략 세워야 될까요? 오늘은 이대일 리온의 민경철 전문가와 함께 남은 시간 마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민경철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마무리 준비 어떻게 좀 해볼까요? 네, 일단 지난주 수요일부터 해서 외국인들이 우리 증시 선물에서 약 2조 9천억 정도를 계속해서 순매도 공세를 좀 펼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의 수급이 지금 나간 상태에서 다시 들어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언제 다시 선물 시장에서의 외국인들이 순매수 전환되는지 이 부분을 우리 투자자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초전도체 관련주들의 오늘 오후장에 일제히 상한가도 기록을 하고요. 마이너스 20%, 24% 우리 대규모로 지금 차익 실현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수급 쏠림 현상이 이제 계속해서 지난주부터 지속이 되고 있고 2차 전지 소재주로 쏠렸다가 그리고 이제 초전도체로 움직였다가 초전도체가 꺾이면서 반대편에 있는 다시 2차 전지 소재주들이 오늘 포스코 그룹주들 필두로 다시 또 강세 전환되고 있는 모습이니까요. 이 부분들 우리 시청자분들 관심 있게 좀 추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테마주 위주의 롤러코스터 장세가 이제 지속이 되고 있으니까요. 이제 엇박자를 자칫 잘못하다가 타는 것보다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 이데일리 전문가분들과 같이 천천히 가더라도 저점인 종목들 그리고 눌림목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 잘 선별해서 우리 공략 기회, 투자 기회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종목 공략을 잘 해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워낙 빠르게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종목을 좀 알아봐야 될 텐데 전에 민경철 전문가님께서 또 알려주신 LS전선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좋았습니다. 뭐 상한가를 가기도 하는 모습이었고요. 자, 그럼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좀 알려주실 건가요? 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종목은 이제 대한제당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지난주 LS전선 아시아 이야기 드리고 상한가를 잡아드렸고요. 그리고 지지난주에도 똑같은 종목, LS전선 아시아 종목을 이야기 드려서 한 종목으로 두 번의 상한가를 이제 잡아드릴 수가 있었는데요. 좀, 뭐, 2차 전지 소재나 초전도체, 이렇게 조금, 뭐, 시장의 주도 섹터로 움직이는 종목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대한제당 종목을 우리 종가 공략주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 종목은 이제 설탕을 만드는 데 있어서 매출액이 45%가 발생이 되고, 돈육, 뭐, 돼지고기, 축산 이쪽으로 매출이 약 23%, 그리고 배합사료 매출액이 또 20% 정도 발생되는 그런 상황이 기업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인도에서 이제 쌀에 이어서 설탕까지도 생산량이 감소함에 따라서 수출 제한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러시아, 우크라이나 국무협정 파기 이슈 그리고 일본에서는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언제 방류할지 모른다라는 이슈들 그리고 폭염 태풍 이슈 계속해서 글로벌적으로 이슈화가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곡물 가격 상승이 글로벌적으로 지금 상승하게 될 것이다가 이제 정론인 것 같아요.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앞으로 한두 달 뒤에 우리 추석 연휴가 이제 껴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추석 연휴 앞두면 우리 투자자분들 아시겠지만은 먹거리 가격 상승, 물가 상승 이런 이슈로 이제 테마 형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장중에 15% 상승했다가 이제 눌림목 구간에 위치해 있는 우리 대한제당 종목을 2,800원 손절 잡고 3,050원 밑으로 오늘장 종가로 우리 투자자분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한제당 저희 마지막 장 막칠 때까지 흐름 잘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